자, 25번은 이것 때문에 한 거야. PA는 PA와 B, 그지? 저게 모림이에. 저게 음란주가가 뭐야? 이게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 이게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독립일 때 정의가 이거지. PA와 B는 PA와 B 여집합이지. 이게 기하학적 의미가 비방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건 여집합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그게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집합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쪽이 B, 이쪽이 B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그래놓고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이게 A야, 이제. 이게 A인데,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그래, 여기 2, 1, 2, 4. 그럼 이 방에서 얘가 3분의 1이지. 이 방에서도 얘가 3분의 1이지. 그럼 합쳐도 전체로도 3분의 1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PA가 그냥 같아져 버린 거야. 이해했어? 이해되지? 알아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죠. AB가 독립하고, 독립이야. 그러면은, PA 교 B가 PA 곱하기 PB 맞지? 이것도 쓰지만 PA와 B는 뭐랑 같다 바로? 이걸 쓸 때도 있어. 알겠지? 까먹었었지? 주사위를 던져서 누가 나오면 6의 제수가 나오면 플러스가 안 되지. 그렇지, 약수. 6의 약수야? 주사위는 6의 계속 6의 약수.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간다. 이런 걸몇번 시행했지? 그럼 존나 많이 했네. 이해한 문포지. 그러면 나온 횟수로 y라고 놓자. 뭐가? 6의 약수. 3분의 2지. 그러면 90번 중에 y번은 한 칸씩 앞으로 갔지.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럼 90번 중에 y번은, 그러니까 좌표로 따지면 y가 되겠지. 원점에 가게 되면. 그런데 90-y는 뒤로 간 거지. 90번 중에 y번 빼내면 뒤로 간 거잖아. 그럼 뒤로 빼면 이게 좌표 x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쟤는 2y-90은 x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 새끼 평균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2의 y-90. 그럼 2의 y는 90 곱하기 얼마? mp잖아. 됐지? 됐어? 자, 그다음에 30번. 자, p에 ab 주사위에 넣는 거죠. cd지? 맞아? 네. 그런데 PQ를 지나는 직선이 뭘 지나는데? PQ를 지나는 직선이 맞아? 0,1을 지나는데지. 그럼 저세 점이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둘의 기울기하고 이 둘의 기울기가 같다네? 맞아요? 그럼 A분의 B-1이지. 맞아? 그 다음에 얼마? C분의 D-1인 거지? 그럼 나는 흐름을 이렇게. 그럼 C랑 D-1이랑 곱했고, A랑 D-1이랑 곱한 거 아니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C하고 A는 1부터 6이 가능하지. 근데 얘네들은 0부터 5가 가능하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 했냐면 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알겠지? 이쪽은 1, 2, 3, 4, 5, 6을 쓰고 곱한 결과를 볼 거야. 이쪽은 0, 1, 2, 3, 4, 5를 쓸 거고. 됐어? 그러면 여긴 죄다 0이지. 여기는 1, 2, 3, 4, 5 아니야? 여기는 1, 2, 3, 4, 5 아니야? 5, 6 아니야? 이해돼야 돼. 여기는 2, 4, 6, 8, 10이지. 얘는 3, 6, 9, 12, 15죠. 얘는 4, 8, 12, 16, 22고 얘는 10,
15, 20, 25. 맞아? 얘는 12, 18, 얼마? 24. 20. 24, 30, 20. 이해했어? 그럼 잘 봐. 지금 이게 곱, 이게 곱한 거잖아. 그럼 곱한 게 0 되려면 맞아 안 맞아? 0, 그러니까 0, 자, 요값이 되려면 맞아 안 맞아? 얘가 무조건 둘 다 0이니까 B하고 D는 같아야 되고 C하고 N이 1이라는 얘기지. 내 말 이해? 맞지? 그럼 잘 봐 이제. 그러면 이게 0인 거니까 얘네들이 얘가 어? 네. 이거는 일단 뭐야? 그러니까 이 곱이 0일 때 맞지? 네. B는 얼마고 1이고 D는 얼마야? 1이지. 맞아? 그럼 A하고 C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 곱하기 6에서 36쌍이 있는 거지 이때. 네. 약간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봐봐. 1일 때 1일 때는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러면 C는 얼마고? 1이고 B는? 그래 한 쌍밖에 없지? 이해해 안 해? 1일 때는 몇 쌍밖에 없다고? 한 쌍. 그 다음에 2가 되면 어때? 네 쌍 아니야? 왜냐면 나 잘 봐. 지금 2가 되기 위해서 요 두 개가 가능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지. 아무거나 되는지. C가 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지.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그럼 2는 총 네 개야? 그럼 또 3, 3도 두 개밖에 없잖아. 또 두 개밖에 없는 거 찾아봐. 2, 3. 그 다음에 4는 몇 개 있어? 4는? 4는 3.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개가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알지? 어? 얘는 몇 개가 되겠어, 4는? 4는 이렇게 3개잖아, 지금. 4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게 3개. 왜? 뒤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A가 이거면 이걸로 결정되잖아. 그죠? 얘는 9개죠. A가 될 수 있는 거 3개, C가 될 수 있는 거 3개. 이해했어, 안 했어? 서로 다르다는 말 안 했으니까. 이해해? 그럼 또 3개 있는 거. 자, 4, 5. 5는 몇 개 있어? 5는 2개 있네? 맞아, 안 맞아? 6은? 그렇지, 6은 3개 있네? 그 다음에 8은? 그래, 8은 2개 있네? 9는? 9는 하나네? 맞지? 10은? 12. 3개네? 맞아? 15. 16. 20. 24. 25. 30. 18. 1개. 됐어, 이제? 그러면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여덟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네. 맞지? 그 다음에 네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네. 28이네. 그 다음에 아홉 개가 27이네. 그리고 하나 34야. 28만 얼마야? 어? 62. 62? 62에다가 아까 몇 개? 그렇지. 그럼 62에다가 36 더하고 6666으로 나눠버리면 답이야. 알겠어? 어? 드세요.